남과 북을 이야기하는 크리에이터들 세 분 모셨는데요. 뭐 워낙 방송을 좀 아시는 분들이니까 직접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사부작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지음 팀장 맡고 있는 김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팟캐스트라고 하셨는데 사실 좀 팟캐스트의 개념이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디오, 이 라디오랑 좀 뭐 다른 거죠, 그래도? 네. 되게 단순하게 네. 그냥 얘기하면은 네.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라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근데 제목이 사부작인데 네. 어떤 의미예요? 이게 되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긴 한데 네네. 이제 사부작이 사이좋게 북한 친구와 함께하는 작은 밥상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랄까요 탈북민 분들을 게스트로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밥상 머리에서 약간 친구끼리 되게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런 네이밍을 하게 되었고요. 또 뭐 사부작 편하게 네,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이름이 너무 예뻐요. 사부작 서건서군 뭐 그런 느낌인데 뭐 잠시 후에 또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시는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두 분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 남자 탱고입니다. 고향은 함경도 네. 온성이고요. 이름은 장명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북한 남자까지는 알겠는데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탱고는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저 고향이 아무래도 북한에서 북한 남자고요. 네. 탱고는 저 아는 지인이 저가 실제로 보면 볼 탱탱한 고양이 닮았다고 볼이 탱탱하다 탱고 네. 그 유튜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올해 3년차 됐습니다. 와 진짜 오래 하셨네요. 진짜 아니 콘텐츠가 되게 재밌어요. 아니 전... 근데 벌써 재밌게 생기셨잖아요. 네 귀여운 상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강윤정 씨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북한 체내 맹산 체내 강윤정입니다. 네. 저는 고향이 평안남도 맹산이고요. 거기가 왜 맹산이냐면 그 맹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맹산이라고 하는데 제 채널 명칭은 강은정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위에서 검색하면 바로 두 분이 바로 맨 처음엔 뜨더라고요. 굉장히 전공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명하신 두 분. 혹시 네. 구독자가 몇 명인지 여쭤봐도 돼요? 먼저. 네. 저요? 네네. 전 13,0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강은정 씨는? 저 올해 8월 28일 날에 시작했거든요. 아직 예 새내기. 뭐, 오늘 보니까 14,300명 좀 넘었더라고요. 엄청 많이 생기셨네요. 예, 그렇군요. 그럼 두 분은 탈북 가신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혹시 저기 김영욱 씨는 네네. 탈북? 자는 아니시죠? 아 저는 네, 네. 전라남도 광양 출신. 아 네.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네, 네. 왜 1인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 요즘 뭐 크리에이터라고도 더 많이 하는데 남북 관련 콘텐츠, 통일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이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맞죠? 그런 추세 맞죠? 네, 그래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작년부터 사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 남북 관계 관련된 혹은 남한과 북한의 소식 관련된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것을 이제 1인 미디어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실제로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요즘에는 뭐 검색창에 검색을 하지 않고 모두 유튜브로 검색을 해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또 유튜브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또 공급도 계속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탈북민을 중심으로 한 채널들도 많아지는 추세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역시도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 고향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워낙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채널로서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